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0? 몇 콩이었죠 이거? 13강 리딩 2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 연도 표시죠. 인 1300년대 오스만 터크스는 트루크예요. 얘들은 이스터블리시 됐어요. 이스터블리시는 설립했다. 자, 리포트가 왜 나오죠 갑자기? 설립했다. 설립했는데, 자, another. 자, 다른 무슬람. 보면은 무슬림이요. 무슬림의 empire, 제국. 자, 제국을 만들었고, 자, 오스만 트루크의 룰러 ER 들어갔죠. 사람이죠. 보면은 지배자. 자, 지배자인데, 집에서 자, 지배자. 웁스. 자, 지배자인 콜드는 과거분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뭐라고 불리는 뜻이죠. 자, 뭐라고 불리는 술탄이라고 불리는 애가 실제 주어는 오스만 트루크의 지배자, 얘가 주어고요. 자, 툭. 자, 툭은에서 떠맡았다 해서 뭐냐면은 지도하게 나라를 다 떠맡았다, 지배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콘스탄티노폴을 지배했어. 인 1453년도에. 자, 그리고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이 지배자가 만들었는데 이시마라는 것은 콘스탄티노폴 단수로 잡았어요. 자, 오스만의 캐피탈은 수도 로 만들었다. 지가 정권 잡았으니까. 자, 바인, 아까도 나왔듯이 바인은 미래에 뭐뭐가 되어서의 뜻이요. 그럼 바이 1600년도가 되어서 오스만 엠파이어니까 제국은 포함했어. 자, 모스트는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사우스 웨스트 아시아를, 남서쪽의 아시아를.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시제일치, 인클루디드 과거, 스트레치드 과거예요. 스트레치드는 뻗어 나갔다. 자, 나갔다 하는데 그냥 나간 게 뻗어나갔다가 좀 좋죠, 어감이. 자, 뻗어나갔다. 자, 인트 어디로? Part of Eastern Europe, 동쪽 유럽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로. 자, 그러나 잘나가다 이제 망하겠죠. 정치적인 분쟁들. 자, 그 다음 corruption은 부패. 자, 부패는 이 부패 아니고요. 부패. 자, 그리고 rivalry 하면 rival. 뭐 다른 라이벌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뭐 경쟁 정도였어요. 자, 경쟁인데 어떤 경쟁이냐면 with other country,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 slowly 부사. 자, weakened 수식하고 있어요. 약화시켰다. 그 제국이란 말은 오스만 제국을 약화시켰겠죠. 저 오벌 전치사가 들어가면 지나다 뜻이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에트닉은 마이너리티를 합쳐서 소수 민족 그룹들. 자, 소수 민족 그룹들은, 자, within the empire borders까지. 자, 어디 안에 있는 이 제국의 border는 국경 안에 있던, 국경이네, 국경이죠. 안에 있던 소수 민족들도 또한 시작했어. to push, 미는 것을. for independence 하면은 독립. 자, 독립을 밀다고 하면 이상하니까 독립을 갈망했다. 오타가 많이 나네요. 독립을 갈망했단 말은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분열되었단 말이에요. 자, 듀링 제국 들어가겠죠. 1차 세계대전 동안, 자, 그 오스만 제국은 싸웠어. 자, on side에요. 자, losing, 지고 있는 side에서 지고 있던 side에서 싸웠고. 자, 그 다음 뭐 독일편 이런 데겠죠. after the war, the war이 말하는 거 아까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후에. 자, 제너럴은 장군. 자, 장군인데 네임도 또 과거분사입니다. 자, 이름이 뭐뭐라고 불리는, 자, 무스타파 카멜이라고 불리는 장군이, 자, 투코벌 떠맡았어. 근데 오벌이 들어가면 우리 어떤 뜻이냐면 전복시켰다. 전복시켰단 말은 구태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정부에. 그래서 정부. 자, 히가 말하는 건 무스타파죠. 무스타파는 만들었어. 자, 리퍼블릭 오브 터키. 리퍼블릭은 공화국. 터키 공화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스터블리시드 시제일치, 크리에이티드의 과거, 그 다음 두 번 이스터블리시의 또 과거. 설립했다. 설립을 패면 안 돼. 큰일 나죠. 자, 설립했다. 자, 이체는 누구냐면 터키겠죠. 자, 터키의 무시기를 밑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터키의 캐피탈은 수도를 만들었어. 자, at Ankara에. 자, beyond는 넘어서서. 자, 터키를 넘어서, 알파고가 오늘 잘 안 되네요. 자, 터키를 넘어서서 former은 이전.
이전에 있던 오스만의 테리토리는 영토들. 자, 영토들인데 including 이라크랑 시리아랑 레바논이랑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이러한 영토들이 저 became이 동사 수동으로 썼죠. 컨트롤되어졌게 되었어. 그러면 조절되었는데 by Great Britain은 대영 제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여기에 시작으로 우리가 IS가 시작되는 거죠. 영국과 미국의 작업줄로. 자, after World War II 하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자, 이러한 영토들은 아까 나왔던 이라크와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과 팔레스타인까지 1, 2, 3, 4 얘들은 얻었는데 인디펜던스는 독립. 이게 말이 독립이지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주제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흥망성쇠.